이럴 때 이분은 금천부자. 두 분이 우리 식당에 오셨기 때문에 치즈케이크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 얼굴, 못생긴 얼굴을 빼고요. 눈썹이 어떻게 아래쪽으로 약간 처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인자하신 모습입니다. 겨울이라 추워서 두꺼운 잠바 입으셨네요. 안에 그린색 자켓이 있고요. 위에는 겨울답게 아주 튼튼한 옷을 입으셨네요. 뭐 옛말에도 있죠. 모든 게다 중요한 것이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. 건강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잊어버린다. 뭐 그런 멋있는 말이 있는데, 그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. 겨울엔 옷을 튼튼하게 잘 입어야 돼요. 몸을 잘 보호해야 되고. 금천 부자. 아, 금천에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. 제 친구도 제법 부자입니다. 사람이 부자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. 재산에 좋은 많아서 부자도 있고,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글쎄요, 저는 두 가지 중 어떤 건지 하나도 부자가 아닙니다. 가난합니다. 이 영상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 놓으시면 참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인 들어갑니다.